부동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만 특히 예. 부동산 뉴스는 어떻게 네. 해석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예. 뭐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좀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는 뉴스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네. 최상욱 대표님 자주 나와서 뉴스도 설명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네. 백브리핑을 담당하게 된 최상욱입니다. 세상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네. 아,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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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지구 전체 70%가 물이듯. 네. 세상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고. 나머지 몇 가지의 동산이 그냥 샤부작 샤부작 하면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신 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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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 부동산 오늘 얘기 중요하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뉴스가 부동산 공급 대책 중에서 네. 의왕 뭐 그렇죠. 이게 뜨겁더라고요. 어디 뭐 의왕군포 안산이라고 어, 그렇죠. 택지 개발한다면서요? 네. 네. 일단 뭐 아까 지구의 70% 물이라고 했을 때 네. 네.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네. 약간 스리슬쩍 잘 넘어가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한 주 동안 부동산 뉴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시간 관계나 아니면 좀 뎁스 있게 보려면은 중요한 뉴스를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8월 30일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네.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올해 2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예. 3080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8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거를 했을 때 주로 기억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공공시행, 재건축, 재개발 이런 내용들이 주로 그 내용이 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 80만 호를 구성하는 내용 중에 26만 호가 신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를 뭐 사람들이 3.5 신도시냐 뭐 네. 4기 신도시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첫 번째 12만 호에 해당하는 광명 시흥 신도시 내용이 올해 4월에 한번 발표가 그렇죠. 있었고요. 네.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번 8월 말에 그 추가적으로 16만 호에 해당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왕군포 안산 신도시를 이제 포함해 가지고 예. 16만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내용이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를 넘어서 저희가 평으로 환산하면 100만 평 이상의 규모를 신도시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신도시는 의왕군포 안산 신도시로 4만 1천 세대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화성 진안 신도시도 2만 9천 세대 포함하는 신도시 두 개가 포함이 되고요. 예.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규모 택지라고 하고 네. 100만 미만은 소규모 택지라고 하는데 예. 중규모 택지, 소규모 택지 각각 총 14개 이렇게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총 14개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14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봐요. 신도시냐 아니면 그냥 넓은 택지냐의 기준이 네. 옛날 기준으로 100만 평이 되는 거잖아요. 예. 100만 평이 넘으면 신도시라고 부르고 네. 100만 아니면, 평이 안 되면 그건 도시는 아니다. 그건 중규모 도시.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규모 도시다. 택지. 중규모 택지라고 하는 거죠. 소규모 택지, 중규모 택지, 그리고 신도시 이렇게. 새로 배웠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80만 호가 공급된다 뭐 이러면 네.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건지. 아니 그러니까 놀라야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아니면 뭐 그냥 웬만해도 그 정도로는 해라는 건지. 많이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뭐 이번에. 어느 정도 감이 와야 돼. 80만 호. 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네. 그 80만 호라는 게 또 네. 올해 짓는다는 건지 앞으로 그렇죠. 10년 동안 짓는다는 맞아요. 건지 그 모르겠어요. 그런 약간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마디 숫자를 네. 좀 이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네. 뭐 한국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집이 몇 채 정도가 있는데 뭐 수요가 얼마 되는데 공급이 얼마 정도 된다 약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이 총 2,100만 호 정도 돼요. 네. 2,100만 호 정도 되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그냥 2%씩 성장한다고 해볼게요. 예, 예. 2%씩 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멸실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연간 40만 호 수준의
2,100만 호에 2%가 42만 호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의 필요한 거네요. 네, 그 맞아요. 자동차나 이런 그런 것처럼 생애 주기가 끝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네. 정도는 공급이 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멸실 감안한 순 공급? 네, 저희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한 2%씩 성장하게 되면 늘어나야 된다. 집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 맞죠. 인구 증가는 이제 멈춘 것 같긴 한데 네. 그럼에도 네. 뭐 가구가 늘기도 하고 등등 경제가 발전하면 네, 그 신축 주택 수요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멸실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신규 주택으로 40만 호 정도는 새로 공급이 계속 돼야 되지 적정한 수준이다. 네, 아, 그렇게 보는 거죠. 멸실도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멸실은 연에 한 8만 호 정도 멸실이 돼요. 요즘 아, 네. 8만 호 정도 멸실이 되고 그리고 아, 멸실량이 좀 늘긴 늘었고 근데 예. 그 멸실 보면 3분의 2가 다 단독주택이고 예. 아파트는 또 2만 5천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재건축 멸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한 단독주택 멸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여튼 아까 뭐 80만 호 이러면 이게 맞냐 적냐 이런 감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 프로님이 얘기하신 거를 아마 시장도 그렇게 저희 뭐라 그럴까 네 맞아요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예,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80만 호가 끝이 아니라 올해 이사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 작년 말까지 총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주택의 수가 무려 127만 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네. 2027년까지 네.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물량이 127만 호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3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알고 있는 5개의 예. 3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3기 신도시 등 용산이라든가 태릉CC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한 공공택지를 일제 활용해서 한 84만 호 정도 건설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 단계를 봤더니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있잖아요 예.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좀 단계 후반기에 있는 거를 좀 계산해 보니까 한 40만 호가 나와서 124만 호에다가 3만 세대 우수리 더해가지고 127만 호의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연초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2020년에 가구 분파가 60만 가구가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 생겨난 가구. 네네네. 예.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가 우리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구 분파가 60만 가구 넘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구 분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워딩이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는 워딩이었거든요. 특단의 네. 공급 대책을 예. 내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던 건데요. 이사 공급 대책으로 84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종전까지 있었던 127만 호 공급은 다 3기 신도시고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도심에 집이 필요한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신도시로만 주택 공급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 다 소위 수도권으로 좀 나가서 거주지를 거냐. 선택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구도심에도 주거 수요가 많은데 구도심에는 왜 주거를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127만 호가 지금부터 2027년까지 맞아요. 우리가 짓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건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84만 호가 신도시니까요. 네, 공공택지를 포함한 신도시. 신도시가 84만 호가 신도시인데. 세 채 더 지으면 두 채는 신도시에서 짓고 네네. 한 채만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우리 민간은 그냥 특단의 공급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간은 네. 그냥 단계상으로 절차상으로 보니까 예. 사업 후반기로 되어 있는 물량이 요 정도 되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공급 대책에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 플러스를 만들어낸 거는 신도시였던 거죠. 신도시랑 공공택지였던 거죠. 84만 호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이드 쪽에도 뭐 정비사업이 됐던 어떤 게 됐던 조금 촉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가 됐는데 작년에 가구 수 분파가 60만 가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도심 내 1, 2인 가구를 위해서는 도심 내 공급이 늘어야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이라는 워딩을 쓰면서 이사 공급 대책을 꺼내가지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비사업에는 규제가 많거든요. 네. 뭐 분양가상한제나 네. 뭐 초과의 환수제 같은 그런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공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그 새로운 사업 스킴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이사 공급 대책에 대대적으로 어필을 한번 하고 그러면서 모든 언론의 관심이 다 공공 시행 정비 사업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꼬다리에 의외로 26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신도시 물량이 같이 네.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사 공급 대책에. 그거는 네. 127만 원에 포함됐던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새로 포함이 된 거죠. 아까 저희가 3기 신도시는 약간 업데이트를 드리면은 네. 3기 신도시는 네. 고향 창릉부터 시작해서 하남 교산 등등 남양주 왕숙 인천 네.
인천 계양지구랑 부천 대장지구 같은 그 다섯 개 큰 신도시 사이즈하고 각종 40여 개 정도 되는 택지들이 다 포함이 돼서 84만 호였고요. 예. 26만 호 이사 공급 대책에서 추가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거를 4월에 광명을 지정을 했고 이번에 의왕구포 안산을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다 더하셔야지 되는데요. 네. 다 더하게 되면은 210만 호라는 숫자가 나와요. 2,127만 호하고 84만 호 더하면 211만 호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총 약간 중복이 조금 있긴 있지만 211만 호 정도 되는 2027년 정도까지의 누적 공급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고 있죠.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127만 호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 말씀이죠? 네. 그게 원래 계획이면 2027년까지는 그 계획대로 지어지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발표하면? 아, 그게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그러니까 네. 공공 주도의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약간의 지연이 있을지언정. 예. 근데 민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공급 계획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악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사 공급 대책에 첫 번째 나왔던 것도 공공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를 예. 공공에서 사업 주체를 변경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 쪽에서 공공으로 그 사업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거를 뭐 얼만큼 많이 하겠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고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도 전체 정비 사업 중에서 뭐 10% 정도가 네.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런 계획량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10% 미만일 때랑. 그 초과했을 때랑 등등등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 거고 네. 이사 공급 대책 발표하고 지금 거의 7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공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있을 법하고 예.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요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신도시나 신규 택지는 아무래도 가시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고 하고 정부가 맞습니다. 스케줄 추진할 네. 거니까. 그리고 법이 강력해요. 그냥 네. 수용하고 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있었던 84만 호 그리고 올해 발표했던 것 중에서 26만 호 이게 합치면 110만 호죠. 네. 110만 호의 각종 신도시 신규 택지 사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된다. 네. 이거는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칼같이 되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된다고 보는 게 맞고 네. 작년에 발표했던 40만 호의 민간 재건축 재개발 네. 그다음에 올해 발표했던 84에서 26 빼면은 러프하게 뭐 한 50몇만 나오잖아요. 네. 이걸 합치면 또 이것도 한 100만 정도, 90만 네.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 90만 호 정도의 정비 사업, 민간 정비 사업, 공공시행 정비 사업 이거에 대해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레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뭐 아니 그래도 한 대략 예를 들면 다 합치면 2027년까지 한 200만 호 이상 되는 계획을 이제 뭐 210만 호, 네.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면. 네. 그러면 매년 평균 30만 원에 평균 한 6으로 나누면 30몇만 원 30만 원 정도가 그래서 국토부가 그렇게 자랑했던 게 연간 30만 원 이상의 그런 주택들이 수도권에 계속 공급된다. 네. 이런 이제 워딩을 많이 썼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준을 뭘로 생각할 거냐. 한 2% 정도 늘어나는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한 40만 원 정도 공급이 계속돼 매년 네. 40만 호 정도 네. 공급이 계속되는 게 그냥 성장률 2%로 가정한 노멀한 수준이다 네. 생각하면 30몇만 호 매년 늘어나는 거면 네. 지금 계획은 그 기준에 그게 수도권에만 이어가지고요. 아 이거는 저희가 서울이 한 380만 호 있고 경기도가 네. 한 450만 호 있고 네. 인천도 한 120 하면은 천만 호 조금 천만 넘어요. 되네요. 천만 호 약간 넘는데 그러면 그러면 연간 30만 호씩 수도권에 계속 그렇게 공급된다고 하면은 평균보다는 많긴 한 거죠. 평균보다는 수도권 네. 수도권만 생각하면 네네. 그러면 올해는 천만 호였으면 내년에는 1,030만 호. 맞아요. 그 네. 후에는 멸실된 것도 다 포함해서라도 1,060만 호가 잔고가 남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만 호 멸실됐으면 40만 호 짓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30만 호씩은 늘린다. 네네. 는 게
지금 정부 계획이다. 정부 계획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게 주제가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그리고 오늘 엄밀히 말하면 공급 얘기는 공급 얘기가 초반부터 이렇게 화두가 될 줄 몰랐는데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아, 저도 이 대본과 정말 무관한 공급으로 막 몰아가가지고 아, 지금 대본 하나 없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요 그 광명시흥에 신도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네. 만들겠죠. 그 신도시 네. 뭔지 알죠. 네, 네. 만들면 당연히 집값에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뭐 지으면 많이 지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결국 그건데 항상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네. 85만 원을 주겠습니다. 네. 123만 원입니다. 40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게 네. 도대체 건지, 그게 건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리고 안 이거 발표 안 했어도 당연히 지을 것까지 더한 건지 아니면 내버려두면 요만큼만 나오는데 우리가 더하는 게 80만 원이라는 뜻인지 네, 네. 그리고 멸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아, 한 10만 원, 20만 원씩은 매년 멸실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수도권에 1000만 호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명이 50년이라면 네. 50년씩 수명되는 집들 많지 않아요. 그러나 50년이라고 길게 잡아도 1000만 호가 50년 동안 멸실이 되면 1년에 20만 호씩은 멸실이 네.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집 숫자는 20만 호씩 늘려가려면 40만 호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네. 정부 계획은 40만 호씩 더 짓겠습니다가 나와야 네. 아, 집 숫자는 20만 호가 늘어나겠구나 라는 건데 도대체 정부가 발표하는 몇십만 호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숫자인지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둬도 한 20만 호씩은 지을 건데 정부가 이번에 200만 호를 더 짓는 겁니다. 이건지 네. 아니면 다 합쳐서 200만 호입니다. 인 건지에 따라서 주로 또 다르고. 발표할 때는 다 합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거 같은데? 총공급의 개념이긴 한데 네. 그 민간이 시행이 돼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여기서는 빠져 있긴 해요. 알 수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민간 조합에서 네. 좀 사업이 좀 빨라진다거나 등등 예. 이런 형태의 사업들도 빠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공 사이드의 계획을 주로 얘기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좀 와닿았던 게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공급 계획을 체감화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예.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딴의 공급 대책으로 네네. 1기, 2기, 3기 신도시의 예.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 계획이 나오고 물론 이제 분양이 아직 안 됐지만은 또 그 분양도 땡기기 위해서 사전 청약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그런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공급 계획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들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2기 신도시하고 관련법이 달라요. 네. 근거법이 네. 다릅니다. 저희가 1기, 2기 신도시 같은 걸 지을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모법으로 지었거든요. 예. 택촉법은 아시다시피 그 군사 정부 때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런 수용해서 강력한 수용해서. 법이고 예. 짓고 싶으면 정말 가열차게 지을 수가 있는데 예. 네.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뉴스테이 관련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임대주택 3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공공주택 지구라는 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법령이 또 때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때 만들어진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임대시장을 선진화할 건데 민간 임대시장은 네. 민특법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선진화를 시키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또 기업형 예. 주택임대사업자를 넣어서 민간시장 공급을 늘리고 공공주택은 주거복지 컨셉이니까 예. 공공주택 지구를 쉽게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관련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네. 지금의 택지개발촉진법이랑 비슷한 형태인데 네.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형태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택지개발촉진법은 없애겠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돌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민특법은 신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장한 건 아니고 예.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만 활성화가 예, 돼버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기존 주택 매입하는 형태로만 쭉 돌아가 버렸고 공공주택 지구법령은 매우 성공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공공주택 공공주택 관련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처럼 막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신도시들이 지금 3기 신도시가 다 기획이 됐는데요.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주택의 공급 비중이 달라요. 그러니까 택촉법상의 신도시 저희가 알고 있는 위례나 예, 동탄이나 예. 이제 하남 미산이나 김포항가 신도시 일산 판교 다 네, 기존에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20%, 네. 그리고 민영주택이 80%가 네. 되어 있어요. 네. 2대8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법에 의해서 건설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네. 공공주택이 50% 이상이어야지 돼요. 그 법이 달라서, 네, 근거법이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민영주택이 50% 이하. 그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청약이랑도 연결이 돼요. 뭐냐면은 네. 공공주택 50% 이상 중에서는 35% 이상은 공공임대여야 되고 예. 공공분양은 이제 25% 이하여야 되는데 일단 35% 이상이 무조건 임대니까 예. 제가 편의상 6대4로 지어졌다고 할게요. 예. 공공 60, 민간 40. 예. 근데 임대는 35, 공공분양은 25. 그러면 민영이 40이잖아요. 네. 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 예. 추첨 방식과 가점제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추첨 혼합이잖아요. 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네.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가 공급이 됐을 때 가점제가 몇 퍼센트일까요? 다 가점제 아니에요? 가점제로 거의 다 하는 참고로 거 아니에요? 가점제는 네. 서울 같은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민영주택에서 가점제 100%이고요. 예. 수도권 청약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75%이거든요. 네. 수도권에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몇 퍼센트이냐. 이거를 제가 질문을 던진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말 가점제가 100%입니다. 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분양을 바라보는 민간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 과거에는 100채를 공급하면 2기 신도시는 공공 20, 민간 80이니까 80 분양이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과거 분양할 때는 가축점 혼합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많았는데 네. 현재는 딱 뜯어보니까 공공 60, 민간 40이에요. 공공이 많아. 네, 공공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민간이 좀 40으로 줄었습니다. 네. 40으로 줄었는데 85제곱 이하는 가점 100%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가점이 낮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 3기 신도시는 저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이 그렇죠. 없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 가지고 청약 가점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그냥 페이스북에도 쓰고 엄청나게 쓰고 다니는데 네. 네. 이거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가점제 100%면 비빌 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3기 신도시가 설령 제가 110만 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 예. 근데 그게 110만 호가 아니라 200만 호라고 해 볼게요. 예. 가점제 100%고 만약에 본인이 가점이 낮다면 그걸 어떻게 제가 청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뭔가 공급 시그널과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 제도도 같이 바뀌어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소하게 하면서 이제 아까 공공주택지구를 조금 설명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서 워낙 제가 집도 없고 그래서 워낙 잘 모르는데 제가 없는 게 집도 없고 보험도 없고 뭐 없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으나 네. 그게 공공 비중이 높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점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네. 가점도 안 되고 민간 주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배제가 되니까 생각보다 공급 효과가 많지 않다. 네. 그리고 한 꼭지가 더 있는데 네. 그 공공주택으로 분양을 할 때 네. 저희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별공급은 아시겠지만 기관 추천, 다자녀, 네. 신혼부부, 네. 생애 최초 이런 노부모 공양 이런 게 이제 특별공급인데 특별공급의 비중이 85%예요. 공공분양주택의 특공은 85%고 그래서 일반공급은 15%인 거죠. 제가 아까 3기 신도시의 60% 중에서 35%는 공공임대고요. 네. 그래서 이건 임대주택 분양을 할 거고 25%가 공공분양이고 네. 거기서 100으로 환산해서 85는 특별공급, 15는 일반공급이고 그럼 뭐 할 게 없네요. 그리고 일반공급의 네. 그 공공주택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순위 순차 방식이라고 해서 예. 청약통장 예치금을 월 10만 원씩 인정한 그 인정 금액이 맞냐 적냐로 따져요. 그래서 네. 뭐 2,410만 원이냐 네. 20년 1개월을 넣으면 2,410만 원이 되는데 네. 2,410만 원이냐 20년 2개월을 넣냐 2,420만 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10만 원 텀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공공 방식이고 아까 제가 40%는 민영주택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58%가 특공이에요. 그것도 58%가 특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공 자격 조건이 쭉 있는데 네. 다자녀 특별 공급을 제외한 뭐 이제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이 또 있어 가지고 네, 네. 이 특별 공급의 소득 기준 때문에 되지 못하시는 분들 일단 특공 다 배제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42%의 그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이 남은 거잖아요. 네, 네. 그 42%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이 남았는데 85%에는 가점 100%고 85 초과는 5대 5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전체 사이즈에서 40으로 줄인 거에서 58 빼고 42만 남은 거에서 또 그거 85 이하는 또 가점으로 가고 나머지만 추첨으로 가니까 문이 열려있긴 열려있죠. 열려있지만 정말 매우 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이 많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뭐 무주택 기간도 길지 않고 자녀도 많지 않고 뭐 등등 그런 분일 테지만 그런 분들의 주택 수요가 의외로 많으니 신혼초에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신혼초 맞벌이가 대부분 무주택 기간도 길지 않고 그렇죠. 뭐 자녀 숫자도 네. 많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은 돌아갈 아파트가 없으니 자꾸 이제 고점에 사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 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고쳐야죠. 그렇죠. 그게 19년 하반기부터 요즘에 좀 1주택 갭투자라는 용어가 약간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그냥 본인도 전세랑 월세를 살면서 예. 대출도 안 나오고 청약도 안 되니까 예. 좀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사는 형태로 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근데 그게 나왔던 좀 배경이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할 때 이 가점제를 손을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가점제는 서울 같은 특유과열 지역에서도 75%였어요. 네. 이걸 100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지역에서는 40%였어요. 가점이. 추첨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거를 75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점수가 낮다면은 네. 아예 청약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서울시에 100세대가 분양을 했다고 한다면은 30대 이하가 한 35가구를 분양을 받았어요. 민영주택 예. 기준으로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3년 지나서 2020년 정도가 됐을 때 100가구가 서울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30대 이하가 9가구를 가져가요. 다 그 이상에서 이제 91가구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30, 40세대라고 하는 요즘에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 세대에 상당량은 청약에서 배제가 된 수요층이 그렇죠. 기존 주택으로 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청약 제도라는 게 사실 많은 부분에 엮여 있는 내용인데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정부는 신도시 공급을 발표하고 이렇게 공급 물량 발표하면은 3040들도 똑같이 기존 주택보다는 낮은 가격에 집을 사고 싶으니까 네. 청약을 기다려서 좀 수요를 이연시키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더 딥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현재 기존 주택 시장에서 기존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계층은 아무래도 맞벌이 등등을 통해서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 예, 그럼 예. 특공에서 전부 탈락하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공급 대책이 본인에게 체감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말씀이죠. 공급을 하긴 하는 건 좋은데 하는 것도 골고루 잘 섞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다 할 수 있도록 분배를 잘해야지. 예. 지금은 20대, 30대는 그렇게 공급하는 물량을 당첨받을 그 가능성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자꾸 떠다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의식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보면 결국은 200만 원가 공급이 되면 그거를 그럼 40대 50대만 삽니다라고 하다 보면 40대 50대는 거기서 대부분 사실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물량이 남거나 하는 건 가점 모자라는 분들한테도 가겠죠. 결국은 한 네. 사람이 두 개씩 사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네. 시차를 두고 네. 결국은 안정은 되는데 이제 최상욱 대표님은 지금 당장이 급하니 시차를 두지 않고라도 할 수 있게 좀 그 안에서 배분을 잘하자는 말이니까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경착륙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네. 좀 그렇게 시장이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경착륙을 뭐. 택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제 관점인데 아 그리고 원래 상기 신도시 오늘은 사실 이런 내용이 좀 아니었는데 갑자기 공급이랑 네, 청약으로 돌아가지고 원래 제가 GTX도 얘기하고 네, 막 네, 네. 아니야 좀 시간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네. 시간을 좀 더 쓸 테니까 네, 네. 그 질문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예. 결국 집이 몇 채가 공급되어야 많은 거고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죠. 얻기 위해서인데 맞아요. 네. 그거를 제가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네. 뭐 국토부 공무원한테 어. 물어보고 뭐 누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욱님한테 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것이 이게 많으면 한 200만 호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7년간. 네. 그럼 그 숫자가 중요한 거면 한 300만 호 한다고 하지. 앞으로 10년간 하면 300만 호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20년간 그거는... 하면 한 600만 네. 호라고 하지. 네. 네. 앞으로 20년간. 어. 근데 왜 앞으로 7년간 왜 27년간 200만 호만 하냐? 왜 27년까지냐? 이게 어차피 딱 제가 국토부 공무원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주택 공급의 그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주택 공급의 목적지를 그래서 1,000명당 주택 수 기준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국토부도? 네. 그건 전 세계가 예, 네. 네, 국토부도 예, 그렇고 네. 당연히 그렇고요. 예. 국토부는 심지어 주택 공급 계획이라는 걸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5년마다 리비전을 해가지고 1,000명당 주택 수를 정확한 값으로 지정해서 공급 목표를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게 13년에 발표됐던 게 22년까지 10년 동안 기간에 저희가 400 수도권 아, 전국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약 430호까지 가겠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430이 좀 어려운데 러프하게 생각하면은 인구 1,000당 500호까지 갔다면은 예. 1,000명이 500호에 사는 거니까 예. 집 한 채에 두 명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어, 집 나중에 혼자 사는 시대가 됐다. 진짜 100년 후 미래에 그러면 1,000명당 1,000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어, 대가족이 많아서 1,000명당 200에서 막 시작을 하고요. 집 한 채 막 5명씩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주요 대도시의 뭐 주택 비중이 막 70-8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2인 가구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예. 보통 1,000명당 어 450, 440 이런 레벨에서 살살살 멈추기도 하고 집을 더 많이 공급했으면 막 일본처럼 490 이렇게 가기도 예. 해요. 예. 근데 한국은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 300대 레벨이어가지고요. 인구 아. 1,000명당? 네, 2013년에 예. 발표했을 때는 뭐 가구당 평균 3명 이상이 살고 있었는데 22년이 됐을 때는 한 430호 정도 지어서 뭐 한 2.4명에서 2.6명, 2.4명 정도를 예. 뭐 살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목표가 그게 내년인 거죠. 내년 430 달성 목표인데 근데 이거를 할 때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수도권은 더 낮았어요. 수도권은 이제 한 411 정도 됐는데 1,000명당 네. 그러니까 전국 목표보다 수도권이 낮다는 거는 수도권 더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사이에 수도권 거대화와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과 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가속화가 되면서 네. 어, 그 당시 생각했었던 인구 가구 축에 대비 수도권의 인구 유입량이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인구 천당 주택수 올라간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에요. 서울보다도 훨씬 더디고 그래서 이 목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2027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 이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아, 제가 또 공무원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이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발표가 돼서 네. 2023년부터 2032년까지가 3차 기간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예.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2032년까지 한국에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되는지 어, 말 그대로 정말 주택만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의 네, 네. 수요 예측 결과가 안 나온 예. 상태예요. 예. 네, 안 나온 상태고 그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택 공급했을 때 이렇게 27년 정도 될 때까지 된다는 거는 현재 기준이고요. 아마 그게 나온다면은 뭐 목표값 아, 더 길게. 제시하면서 예, 더 예, 길게 예. 또 이런 좀 체계화된 접근을 하겠죠. 지금은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2027년까지 그러면 정부 발표로는 200만 호 정도 네. 합쳐서 네. 이번에 발표된 게 정도가 될 거고 그거는 공공이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민간이 알아서 다가구 다세대 올리는 것까지도 포함한 어, 네. 정비사업이 포함이 돼 있죠. 예. 아파트만입니까 그럼? 아니요 아니요 주택은 단독주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어 뭐라 그럴까 민간이 그 빌라 업자라고 하는 네네, 이제 예. 그런 물량들은 아예 뭐 포함이 안 돼 있긴 합니다. 그럼 네, 그런 순수하게 민간이 막 빌라 몇 채 지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네. 뭐 계산하기가 불가능해가지고 그런 거는 다 배제가 돼 있고 아 네. 그럼 그런 것들은 더 등원까지 다 합치면 더 많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 공급이 되면은 안정화 될 것 같은 메시지를 그래서 계속 던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이라는 네. 게 사실은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건 빌라에 살 수도 있고 새 빌라도 당연히 비중이 크잖아요. 네. 아파트에만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제일 높기도 하지만 그런데 빌라 업자들의 생각은 정부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빌라는 안 짓는 거고 왜냐하면 미분양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렇게 안 지으면 빌라는 더 짓는 거고 그런데 빌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 전체 집이 얼마나 공급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맡겨놓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인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이라고 하면은 다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주택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주거 수요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임대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량을 뜯어봤더니 예. 아파트는 3분의 1이고 단독 다가구가 3분의 2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의 비중도 매우 높아서 만약에 임차료가 뭐 상승을 하면서 임대사업의 수익이 좀 높을 것 같아서 빌라 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장 놀리고 일단? 건설을 촉진하고 이럴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지금 계산해가지고 넣은 거는 너무 변수가 없으니. 많아서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냥 정부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 한다. 네, 근데 우리까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내려가는 파이프라인을 그렇죠. 실제 수요층으로 갈 수 있게 좀 막힌 데는 뚫고 이런 조정을 한다면 더 효율적일 알겠습니다.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구획 중에 이번에 발표된 건 의왕군포 안산. 네, 의왕군포 안산 신도시. 의왕군포 안산 얘기가 나. 의왕군포 안산 세 개 시에 걸쳐서 마치 그 위례 신도시가 네, 성과 하나 네, 이렇게 네, 거기가 인기 있을 거다 이런 기사들도 많던데 그게 이제 GTX 그것 때문에. 네, 그 GTX 신호선이라고 네. 양주 덕전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약간 수직으로 네. 관통하는 노선이 있는데. 네. 그게 금정 지나고 수원역까지 가는 조금 긴 기간이 좀 블랭크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민간 사업자들 제안을 받았는데 네. 결국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됐는데 모든 입찰자들이 의왕역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민간 사업자들이. 의왕역이 제일 괜찮다. 네, 의왕역 좀 지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일단은 거기 좀 태워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GTX 요금 체계나 이렇게 민자 사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좀 지어서 좀 흡수한 다음에 하면은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해서 의왕역을 다 넣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 전부 의왕역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는데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의왕역을 거의 확정 짓는 것처럼 네.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의왕은 뭐 거의 무조건 건설되겠구나. 그리고 단서가 달려있긴 하거든요. 교통 뭐 등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네. 달려있긴 하지만 네. 네. 민간으로 돌릴 거고 민간 사업자가 의왕역 짓겠다고 하니까 의왕역 반영해가지고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의왕군포 안산 신도시 발표할 때 1호선 의왕역을 GTX역으로 딱 얘기해버리니까 네. 이제 그게 제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GTX 신호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됐고요. 네.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 내년 SOC 예산 또 역대 최대로 이 GTX 예산 또 일정 반영이 됐거든요. 아, 예. 네, 그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GTX가 되면 진짜 확실히 편해질까요? 그래도 의왕이면 엄청 멀던데 서울에서. 보도자료상 의왕에서 강남까지는 네. 30분 30도 안 걸리고 예, 뭐 그렇게 된다고. 네, 서울역까지가 뭐 그렇게 되려나? 그게 안 불편할까 싶어요. 빨리 아닌가? 오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빈도가 빠르니까요. 빈도가 빠르니까. 경차를 막 기차처럼 막 30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이 GTX가 먼저 보급돼서 운행되는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가서 보면 아는데 네, 이렇게 40m 네. 이하의 대심도에서 네. 거의 시속 180에서 200km로 가는 그런 지하철을 제가 거의 타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더 빨리 가는 건 있지만 그렇게 밑은 대심도에서 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 GTX가 GTX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GTX 대체 착공되냐 이거랑 뭐 신도시 건설될 때까지 준공되는 거 맞냐 이런 질문을 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A노선 특히 A노선을 중에 일부를 삼성부터 동탄 이제 재정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를 네. 민자로 돌리고 BC는 다 민자로 돌릴 예정이고 이렇게 사업자 선정들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물리적인 착공은 늦어지고 있죠. 민자가 네. 오케이 해야 되니까? 네, 민간 사업자 선정해야 되고 그런 민투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심의 통과한 내용을 토대로 민간 사업자 입찰을 받아서 또 네. 우선 협상을 한 내용을 토대로 또 우선 협상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일정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존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딜이 딱 그 뭐라 그럴까 딜던 딱 됐을 때는 예. 순수하게 공사나 이런 부분은 매우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재정이 반영돼야 돼서 네. 네. 이게 연차 재정 연차 공사라는 컨셉으로 재정 반영하면 공사직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그 서울에 있는 월드컵 대교 네. 건설하는 것 같이. 예. 근데 저게 얼마나 걸렸어요, 진짜? 저건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는 달이어가지고 재정을 계속 반영했으면은 네, 지었을 네, 건데 네. 안 하니까는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자로 짓는 거는 한번 착공하면은 그냥 거의 지니까. 스트레이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앞단에서 조금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지 막상 물리 착공했을 때는 바로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깨질 가능성은. 없나요? GTX가 그래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GTX의 영향을 받는 그 엄청 수도권 네, 네. 행정구역의 그 예. 숫자라는 게 예. 여기서 갑자기 그냥 GTX 민자사업 다 철회하고 그냥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너무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커졌다. 민자 네네. 사업이라는 건 민간 자본이 오케이 하고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봐도 우리도 돈 남겠네 싶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도 또 얘기를 들어가야지 되는데 예. 그 수도권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GTX가 2008년 9년 리먼 사태 끝나고 나서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좀 취급을 하다가 GTX가 서울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경기도에서만 하냐?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국가철도망 사업으로 올라갔는데 2차 사업에 올라갔다가 이게 한 몇 년 동안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정을 못 받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거대한 사업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2차 기간 5년을 놀게 돼요. 논 다음에 16년 정도가 된 다음에 그 3차 기간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어야 될 철도 너무 많은데 네. 그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냥 민자로 돌려버리자 이런 결정을 네. 해서 네. 16년부터 GTX 사업들을 민자로 돌리는 결정을 내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5년간 놀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현지 건설에 노릴 때 이 사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 네. 이거를 네. 봤었는데 그냥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약간 재정사업처럼 가다가 결국 3차 때 민자 사업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현재는 민자로 좀 이렇게 거의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A 사업자도 다 선정됐고 이제 C도 우선협상 대상자 고르고 있고 등등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철도에 대해서 그만큼 니즈가 많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네, 예. 철도 쪽으로 굉장히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도 국가별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인당 뭐 철도 연장 길이를 다 예.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부족하죠. 예.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도로는 매우 많은 편인데 철도는 태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소리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어야 될 철도는 많고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민자를 받아들여서 짓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자가 그 돈 투입해서 가기로 해야 지어지는 네. 거고 네. 그 말은 그 노선이 이 정도 그렇다고 2-3만 원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요금을 받았을 네. 때 이 철도가 수익이 맞아야 네. 민자도 오케이 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역을 좀 건설하고 싶은 거죠. 뭐 그렇긴 네, 하겠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워야 되니까 역을 좀 건설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역을 많이 하면 그거는 맞을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느려지는 기차가 되는 거고. 일단은 말 그대로 뭐 그렇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말 그대로 민간 것이다. 레벨에서 돈도 안 되는데 내가 그 사업을 왜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종전에는 또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MRG라 그래가지고 네. 그 민간 사업자들한테 미니멈 마진을 또 개런티해주는 부분 때문에 예산 빠지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없이 정말 순수하게 돌아가려면은 예. 예타 분석부터 시작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되고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버퍼를 두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말 그대로 진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좀 꼼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전에
선택지들 또 좀 달라져서 예전에 신분 당선인이 됐던 뭐가 됐던 민간 사업자들은 돈을 운영에서는 안 벌겠다. 예. 건설에서 벌겠다. 예.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었어요. 시공에서 벌고 운영에서 조금 까먹어도 그냥 이제 똔똔하면은 이제 시공에서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운영에서 벌어야 되겠다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PF의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시공도 있죠.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민자는. 아니,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아까 네. 신호선 같은 경우에 현금 컨소시엄인데 네. A노선은 금융권이 그 사업 시행자예요. 네. 그래서 건설 비용도 아끼고 싶을 테고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자 사업자가 만약에 그 GTX를 졌어요. C를 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금이나 이런 것도 민자 사업자가 자율권을 다 갖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네. 어떤 걸 결정할 때 모든 걸 자율권을 갖는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갔다가도 네. 아닌가? 여론이 비싸다는 여론이 갑자기 나오면 네. 똑같은 가격인데도 그럼 비싼 것이고 비싸다는 순간 야 비싸되는데 낮춰야지라고 하고 뭐 한국에서 계속 거. 사업하려면 낮춰 임마 해서 팔 꺾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절대 안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그런 네. 과거에 그 욕을 좀 많이 먹었던 대중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그 주체 중에 하나가 맥쿼리 인프라라는 예, 예. 회사가 있었고 예.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주요 SOC 한 40개 정도 되는 자산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예. 그 중에 잘 아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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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해가지고 몇 개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팔 이제 꺾었죠. 네. 그러니까 그 자산을 처분을 했죠. 네, 그 자산을 처분한 일이 있었고, 뭐 아마 근데 이제 너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민자 사업이 잘 되길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거 다만 이제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짓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네. 거기에서 계획된 교통망도 되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 말이 맞죠.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정말 계획대로 되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라 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했습니다가 아니라 뭐 돈 되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알아서 하겠죠라고 하는 민자 사업이라면 이건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네, 이러다 좋은 지적 포인트 같습니다. 네, 뭐냐면 공공주택 지구는 네. 공공에서 하는데 민자 SOC 같은 이런 형태 사업은 또 민간 레벨에서 하니까 네. 네. 민간 레벨은 아까 저희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달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완성 시점에 대한 변동성은 열어놓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서 그래도 되기는 되는 건지 또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면 그렇다면 이제 공급 계획 자체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철도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뭐하냐 뭐 이러면 또 있겠어요. 와, 그게 뭐 완전히 맞물려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의왕구 반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반월역하고 의왕역 같은 1호선, 4호선 지하철역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예. 의왕을 더 뭐라 그럴까 서울 통근통합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GTX역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랄까 적정 수준의 통근통합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도시 부지 터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서울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저는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도 봐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전부 서울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무조건 서울에서 멀다. 또 서울도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의왕군파 안산 지역 역시 로컬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고 예. 거기도 신도시에 대한 니즈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도시들을 바라볼 때 금방 서울에서 동심원 그려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이런 시각보다는 네. 그냥 이제 수도권 전체가 약간 광역 거점 도시화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면 네. 나쁜 점도 있죠. 얼마나 불편하고 막 빡빡하고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수요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 수요는 이제 되고, 아, 난 못해. 그럼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서울 수요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바깥에만 지으면 서울 수요가 그걸 글로 빠져, 저기도 좋네 싶어서 빠져나가면 좋은데 서울 수요라고 하는 게 좋은 집, 공기 맑은 집, 뭐 깨끗한 집, 새 집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직주 근접이 돼서 30분 만에 출퇴근할 수 있어야 7시에 퇴근해서 최소한 8시에는 집에 들어와서 애 밥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깥에 많아도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일산 집값이 그동안 안
놀랐던 이유가 차 막힌 퇴근하는데 2시간 뭐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오로지 그 이유지 네. 뭐가 네.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외곽에 자꾸 이렇게 지으면 그쪽 공급이야 되겠는데 자칫하면 그렇게 될까봐 이게 적절한 대책이 될 거냐는 걱정은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아, 말라.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는 별건인 거죠. 네, 네 그 서울에는 이렇게 정부나 서울시가 개입할 영역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공공택지 부분도 너무 빈약하고 네. 사실상 다 민간 소유의 땅들이지 않습니까? 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다 민간이 대지 지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민간 시장이 좀 자연스럽게 활성화해서 돌아갈 만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깔아놔서 이렇게 돌리라는 게 이제 시장의 요구 조건들인 거고요. 그럼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나 혹은 이거는 서울 집값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테마입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아까 그 얘기할 때 210만 원 얘기할 때 그 예. 도심은 공공시행 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심 내 중공업 지구 전환이라든가 이런 형태 내용들이 한번 발표가 됐었고 예예. 26만 원 블랭크로 추가 신도시 두 군데가 발표가 안 됐었는데 그게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채워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이 됐던 아니면 종전 재건축 재개발이 됐던 그거를 더 촉진하려는 형태의 정책들은 앞으로 또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추가로.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뉴스 하나에 이렇게 담겨 있는 뜻이 많은데. 이렇게 모니터에 이만큼 들어 있는 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오늘 최 대표님 안 나오셨으면 도대체 몇 채가 공급되는지도 잘 모르고 뉴스 했지. 백브리핑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게 딥브리핑이잖아. 백브리핑이지. 아, 고민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 주세요. 네, 아,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정해진 그 원고대로 하세요. 네. 원고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포컴마스의 최상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